가을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서늘하지만 낮에는 온화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에 막다가 하늘빛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늦은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밤사이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려서 영서 지역의 모래에는 확대되겠고요. 한편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영서 지역이 영하 2도에서 0도, 영동 지역은 0도에서 9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동안은 대체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에는 영서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한기가 몰려와 금요일 춘천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